링컨, 1860년 대통령 당선. 케네디, 1960년 대통령 당선. 둘 모두 백악관 시절 아이를 잃었고 링컨, 케네디 모두 금요일에 암살되었다. 케네디는 암살 당시 포드 자동차에 있었어. 링컨은 암살 당시 포드 극장에 있었다. 죽기 일주일 전, 링컨은 마릴린 몬로라는 곳에 있었으며 케네디는 마릴린 몬로와 있었다. 1979년 한상준 최연소 부장판사 임명. 2009년 김석현 최연소 부장판사 임명. 1979년 한상준의 아내는 아차산에서 변사체로 발견되었고, 30년 뒤 김석현의 아내도 용마산에서 변사체로 발견되었다. 똑같습니다. 30년 차이를 두고 너무나 똑같습니다. 한상준과 저의 과거가 똑같단 말입니다. 사건의 진실만 안다면 앞으로 일어날 일을 막을 수 있다. 이미 범인 잡혔는데 장수영이 진범이 아니라니. 그 한상준 판사 얼마나 똑같은지 찾겠다고요? 과거를 알면 진범을 찾을 수 있을지도 몰라. 누가 날 죽이려고 했어. 날 가로막고 있다고. 이래도 장수영이 아니야!